이번 시간은 예, 본부 국이 참어머니 학교 예, 오늘은 마지막 5회차 일정인데요. 5회차의 주제는 참 가정을 창조하는 어머니입니다. 이 시간 참 가정을 창조하는 어머니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실 예,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복궁 교회의 예, 남부 지역 담임 목사님이신 최광길 목사님을 모셔서 참가정을 창조하는 어머니라는 주제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덧 우리 참 어머니 학교가 국기가 되었다고 하는 늘 이 안내문이 있었지만 제가 들어오면서 회개했습니다. 국기라는 것을 보면서 아 참 우리 이제 권한수 가장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어머니 학교 스태프들이 열심히 해 오셨구나라는 그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이 한 40분 정도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강의를 이렇게 준비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제목이 참 가정을 창조하는 어머니. 오늘 이제 새벽 훈독 정성을 끝내고 나서 강의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 강의를 할 수 있을까 또는 정말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머물러 있는 가정이 정말 참 가정을 이루고 또 창조해 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회개하는 그리고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진지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에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우선 참 가정을 창조하려고 한다고 하면 분명히 내가 말씀해 주시는 참 가정이 어떤 것인가를 아마 오늘 여기 어머니들께서는 다 알고 계실 거지만 그래도 제 스스로가 공부하는 의미로 아버님 말씀 가운데 참 가정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잠깐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예, 천성경 485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이라는 말을 보면 이 가정의 정자는 뜰 정자입니다. 뜰에는 가지각색의 예쁜 꽃들이 많이 피듯이 가정에도 형제가 있고 부모가 있습니다. 가정은 서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출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이런 내용을 놓고 보면 아직도 저는 참가정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어떤 그 예쁜 꽃들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참 기쁨이 있고 늘 행복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내 창조의 작업은 부모로서 진행형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가정을 우리 어머니들이 어디 창조를 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마지막 이 강의가 참 가정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결국 부모님 말씀이 어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족들이 함께 이뤄내는 심정 문화를 창조해 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성경 485쪽에 도래하는 미래 세계는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심정문화, 참가정에 의한 사랑의 문화의 세계입니다. 중략하고요. 그 밑에 보면 세계 한 가정 꿈을 실현하는 역사라야 합니다. 참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심정문화인데 거기 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 아들 며느리 또 손자 손녀가 아름답게 또 서로 화합하면서 사는 그러한 세계가 바로 참 가정이고
그리고 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랑의 문화를 창조해 가야 할 그러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어머니들이 창간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천성경 1335쪽에 보면 심정 문화 세계를 창건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사랑, 참부모 사상의 교육을 통한 인격을 함양해야 합니다. 중략하겠습니다. 생활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위하고 투입하고 또 투입하는 참사랑의 인격을 만들어야 이상적인 부부, 이상적인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심정문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오늘 우리가 말하는 생활신앙, 생활 속에서 신앙이 정착되지 않으면 결국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러한 심정문화, 참가정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정문화라고 하는 것은 오늘 생활 속에서의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참사랑의 인격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많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 참 어머니 학교에서 해야 될 일들은 교육이 결국은 사랑의 문화, 어머니로서의 내 가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 창조해 갈 것인가라는 그러한 어떤 질문을 갖고 아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런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서 말씀 선집 237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은 자기의 본질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중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투입했습니다. 상대에게 열매 맺히게 했습니다. 이 심정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투입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투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투입한 어떤 대상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의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교재 가운데 있는 그 내용을 놓고 보게 되면 이 사랑의 세계는 어머니가 주인이다 이렇게 제목으로 시작을 됩니다. 그래서 다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세에는 여자의 전권시대가 옵니다. 여자의 전권시대가 온다고요. 해와 국가가 축복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여자의 전성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 전성시대가 온다고 해서 남자를 무시하는 여자가 있다면 그런 여자는 필요가 없는 여자입니다. 여자는 싸우지 않고 점령해야 합니다. 여자는 사랑을 가지고 한 집안을 점령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한 집안을 번영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는 그렇게 안 됩니다. 여자에 따라서 그 집안이 커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생애는 남자에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불행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들, 딸을 안는 심정권이 남자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천하를 다스리는 이상의 보물입니다. 여자는 사랑을 가지고 한 집안을 점령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점령이라고 하는 것은 점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강제성을 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점령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떤 습번지 같은 효과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가 주는 사랑을 통해서 상대가 나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또 내 마음의 크기와 또 상대를 사랑하는 어떤 그 사랑의 어떤 그 힘이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그 상대가 내 안으로, 여기서는 이제 점령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떤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은 결국 오늘 여기에 계시는 어머니들이 가정 속에서 때로는 오늘 어떤 신앙적인 생활과는 좀 더 좀 어떤 동떨어져 있는 그런 어떤 남편에 대해서나 또는 우리 종족들에 대해서도 하늘이 끊임없이 우리 어머니들 특히 우리 축복 가정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위하여 살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그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힘이 강한 것입니다. 아마 여기도 지금 아기를 이렇게 안에 안고 와서 뭔가 배우려고 하고 정말 참 가정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오늘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사랑의 양 또 사랑의 크기, 힘에 있어서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불편한 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삶의 걸림이 되고 또는 장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큰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오늘 우리는 그 불편한 것을 더 크게 승화시키는 그러한 자리에 오늘 여기에 계시는 어머님들이 서 계신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놓고 오늘 우리가 가정 속에서 할 수 있는 일, 어머니로서 가정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참가정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참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오늘 우리들 스스로가 먼저 본 말씀 가운데 사랑의 문화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 가정이 어떤 사랑의 문화, 참가정의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는 8대 교제 교본 가운데 주신 가정 맹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알고 있는 또는 세상적인 이성을 통해서 보면 말씀 자체에는 생명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어떤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결국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말씀 속에는 사랑이 창조해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정 맹세의 내용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가 훈독하고 또 그 말씀을 재창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암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속에서 있는 그 말씀이 내 삶의 사랑으로 표현되어질 때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창조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사랑으로 창조된 나를 통해서 누가? 내 남편이 재창조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남편과 아내로 말미암아 어떻게 자녀들이 창조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 어떤 창조 목적을 놓고 보면 우리 인간은 그냥 있는 것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책임 분담을 주셨고 그 책임 분담을 충실히 수행할 때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 때 결국 오늘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창조되는 것이며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했지만 그 주신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노력한 그 대가로 내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을 갖기 때문에 스스로 말씀에 의해서 내가 나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조건이 부여될 때 결국 만물을 주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3대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같은 자리인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오늘 우리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라고 한다고 하면 주신 말씀의 내용을 충분히 내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내가 이해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섣불은 무당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 잡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리를 잘못 또 조금 뭔가 부족하게 알고 있으면 나는 끊임없이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뭔가를 창조해 내가고 있지만 내가 부족한 것만큼의 내 사랑을 받는 남편이나 또 내 사랑에 의해 태어난 자녀가 또 내 사랑을 필요하는 종족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의 창조의 역사. 근데 문제는 그것을 스스로가 내가 얼마 정도의 원리나 원리적 능력, 사랑을 갖고 있느냐를 알게 되면 괜찮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는 다른 제3자가 볼 때는
50점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자기는 100점의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막 창조를 해내갑니다. 만약에 공장의 라인이 어디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그것을 공장장이 알면 다행이지만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성품이 나오는데 쓸 수 있는 완성품이 나오나요? 쓸 수 없는 완성품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열심히 뭔가 투입하고 일을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나에게 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들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도 내가 원리 강의를 하고 있고 또 단에 서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내가 뭔가 다 알고 있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만에 빠져 있으면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야 할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잘못되어져 있고 그것이 상대방의 아픈 부분을 찌르고 또 그것 때문에 어때? 전체적인 분위기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창조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또 사랑의 문화, 또 심정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말씀과 멀어져 있고 내가 말씀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자기에게 잼때를 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쟤는 원리적으로 살고 있고 또 쟤는 요만큼 모자라고 이렇다라고 한다고 하면 끊임없는 오늘 우리의 공동체 또 가정 속에서도 어머니가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남편에게 먹이고 자녀에게 먹여서 그것이 말씀에 의해서 자녀들이 또 남편이 건강하게 창조가 되어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끊임없는 역순환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 아버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아버님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신부이자 어머니의 자리입니다. 근데 남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천사장의 자리예요. 종의 자리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이 땅에 신랑으로 오시어서 여기에 신부를 맞이해가지고 아버님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양육해서 아, 이 정도가 되면은 저 종을 맡겨놓더라도 어떻게 훌륭하게 말씀으로 자 재창조해낼 수 있다라고 아버님이 여러분들을 믿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을 주신 거예요, 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축복을 받으면 모두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축복을 받았으니까 아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근데 웬걸요? 가서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또 가정을 같이 살아보니까 이게 살아서 어떤 끊임없는 발전 어떤 진행 속에서 뭔가 아름답게 또는 발전되어 가져가면 좋은데 이게 아니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 어머니들을 오늘 주변에서 몇몇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은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어머니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천진 참 아버님의 신부격으로 어머니의 자리에 세워서 오늘 남편을 건강하게 키우라고 하는 것이고 또 자녀들을 건강하게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오늘 여기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들의 그러한 자리가 주어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통해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늘을 모시는 그러한 가정 문화를 형성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공부하는데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사람을 재창조해야 됩니다. 남편을 재창조해야 되는 것이며 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신종족 메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족을 말씀으로 재창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하늘이 주시는 깊은 내 가슴으로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훈독할 때 결국 오늘 우리는
그 자녀들 또 내가 그 말씀을 정확히 이해해야만이 오늘 나를 통해서 재창조되어야 할 그러한 가정이나 또는 종족들을 재창조해 낼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경배식이라든지 또는 가정 예배 또는 교회 명절 또는 봉헌식 여기에 있는 많은 이런 내용들은 그리고 어머니들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예, 정확한 어떤 말씀에 대한 이해 또는 하늘이 주신 전통에 대해서 근데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고 어머니들이 알고 어머니들이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머니의 자리에 세워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거기 때문에 아버님이 사신 그 전통을 여러분들 그대로 하면 됩니다. 요거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고 요거는 할 수 없으니까 빼놓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하는 대로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것이 어머니의 스승으로서의 자리에 서서 남편과 자녀들 그리고 종족과 이 민족이 재창조가 되어지는 그러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머니의 자리는 어머니들이 갖고 있는 또는 그동안 어머니들이 배운 또는 각 나라마다 문화를 갖고 있는 인간적인 것을 갖고 재창조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당신을 투입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풀 한 포기 또는 여기 바깥에 보이는 나무 한 그루에도 누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가 계신 것입니다.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각색, 각본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또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경배식 하라고 하면 아 누구네 집은 안 하는데 뭐 우리 집만 하면 되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네 집이 안 하더라도 목사님이 안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같이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안 하면 남편의 머리맡에서 훈독하라고 합니다. 근데 큰 소리로 하면 어떻게 해요? 짜증내잖아요. 작은 소리로. 그러면 남편이 다 듣게 돼 있습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막 뛰어다니더라도 엄마가 앉아서 식탁에서 말씀을 훈독하게 되면 아이들은 귀로 다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말씀의 씨가 되는 것이에요. 남편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환경권이 분립이 됩니다. 말하는 것도 조심하게 되고요. 또 그 환경권이 분립이 되면 어떻게 사고 날 것도 미연에 방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인간적으로 보면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이러면 아이고 그냥 버리고 싶고 차고 싶고 그러지만 그러게 내가 말씀을 훈독해서 아침 출근하는 남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거예요. 또 자녀들 그 학교 출근하는 자녀들 마음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어때 피해갈 거 피하고 또 보지 말아야 될 거 안 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자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곤한 자리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의 그 피곤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가게 될 때 그 피곤한 것은 자녀들이 웃는 모습을 통해서 다 날라질 수 있습니다. 또 남편이 건강하게 퇴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 엄마 부인의 모든 피곤이 다 풀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행복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침에 웃으며 출근을 했는데 남편이 어디가 아프다고 들어온다든지 또 아침에는 아 잘 갔다 오겠어 라고 막 뛰어나갔는데 뭐 교통사고 나왔다고 전화가 온다든지 또 아기가 학교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어디가 다쳤다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늘 붙어 있어야 되는 것도 붙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말씀을 집어넣어서 그 말씀의 안목이 넓어지고 그 말씀의 환경권이 바로 분립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갈 수가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통과 화동입니다. 가족의 어떤 외식이라든지 여행, 또 가족의 날을 제정하라고 하는 것. 근데 끊임없이 이게 한꺼번에 다 넘어가면 좋은데요. 네. 다 꺼내놓고 하겠습니다. 네. 가족 전에 신방하면서 그런 이렇게 신방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그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근데 그 힘들어하는 이유가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어떤 그 심령이 되든 어떤 기쁨을 창출해내는 그런 시간과 역할이 없다는 거예요. 늘 뭔가 줘야 되고 교회에서는 오라고 하고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지탱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정들에게 저는 필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하루에 30분이면 30분, 1시간 정도는 본인 스스로 본인을 위한 시간으로 쓰십시오. 또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많이 표시나게 되면 그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한 달에 몇만 원이라도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일,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러니까 누구 상관하지만 애들도 생각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 이유는 엄마가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가 뭔가 줘야 되는데 다 소진이 됐어요. 그런데 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뭐예요? 줄 게 없어요. 줄 게. 또 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뭔가 내가 뭐를 줘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상담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 스스로가 소통의 문화라고 하는 것, 또 이 화동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기쁨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행복한 그러한 형태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균형과 조화, 가정의 가정과 교회의 균형, 또 교회와 사회의 균형, 또는 지식과 행동의 균형, 또는 현실과 이상의 균형, 지상과 영계의 조화, 이런 모든 내용들은 어떤 한쪽에 치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치중하게 되면 결국 한쪽은 결국 스스로가 소진되기 때문에 결국 힘들어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도 교회 열심히 하고 또 가정에서 열심히 하면서 정말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 정말 요 시간만은 누구도 타치를 안 받고 나를 위한 내 재충전을 위한 시간을 갖도록 저는 권면하고 싶습니다. 특히 국이 참 어머니 학교에 오신 오늘 우리 어머니들께서는 그러한 시간들을 한번 만들어 봐 주시면 그것은 결국 나를 위한 투자이지만 가족을 위한 투자이고 나를 위한 투자이지만 교회를 위한 투자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정말 기쁘게 이제부터는 뭔가 내 스스로가 내가 더 좀 더 기쁘게 활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만의 시간, 자기만의 투자에 귀한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 가정을 창조하는 어머니 해서 심정문화예술혁명시대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왜 나빠요?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자기가 살던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잘 가르쳐주는 거예요. 남편은 이렇고 여자는 이래가지고 사랑한다 하고 사랑하는 식을 소개해야 한다면 시어머니가 원수겠어요? 물어보는 것도 너는 사랑을 어떻게 해? 하고 경험 있는 시어머니가 가르쳐주고 그러면 딸보다 더 가까워지는 거라고요. 딸을 대해서는 시집갈 때 한 번 가르쳐줬지만 며느리는 평화를 이룰 때까지 가르쳐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 통일교회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아내가 남편을 찾아가고 남편이 아내를 찾아 들어갈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들어가야 된다. 아버지를 모시고 그 자리에 가야 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가 몸뚱이를 중심 삼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마 아직은 이 자리 우리 단장님이 계시니까 이제 아들 며느리가 있는 분도 계시고 이제 먼 미래에 또 며느리를 보실 분, 또 사위를 보실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결국 우리 어머니의 입장에서 교육해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다 커가지고 교육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쁜 화초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도 씨를 심어서 그 씨가 자라서 그 가지가 연할 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을 교육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교육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에 안아서 엄마의 생각을 아기가 전달해야 되는 것이고 전달받는 것이고 또 엄마가 하는 말, 엄마가 하는 행동 전체가 결국 자녀 앞에 교육이 되어져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지요? 예, 자기를 위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틀림이 없어요. 알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르본의 문이 확실히 가르쳐줘요. 가정에서 여덟 식구가 살면 여덟 식구를 위해서 희생하라. 투입하고 봉사하라. 봉사하라.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흥하는 거예요. 흥하는 것입니다. 뭐가 흥해요? 있는 것은 전부 다 주고 주머니를 다 털고 옷도 다 벗어주고 벌거벗고 다니면서도 봉사하는 데 뭐가 흥해요? 흥합니다. 예, 흥하는 예 또 있어요? 예, 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줄 때 또 위할 때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내가 지금 이 마우스를 주면서도 딴 생각을 하고 주는지 아니면 아깝다라고 생각하고 주는지 이걸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느낌이라는 것이고 특히 부부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근하는 남편이 오늘 어디 가서 그 밥을 먹어야 되니까 돈 한 3만 원만 줘 그러는데 근데 이 꺼내는 모습에 따라서 남편은 느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정말 주고 싶어서 주고 있구나. 아니면 아주 미적미적되면 이게 주기 싫어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예, 줄 때는 줘야 되는 상황이 되면 정말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 수수법에 의해서 다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3만 원을 꺼내주면서도 미적미적되고 이거 갖다 주면은 뭐 저녁에 가서 엉뚱한 거 먹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하고 주게 되면 뭐예요? 죽어도 나도 손해나고 남편도 손해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젖을 물릴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젖을 물리나요? 그냥 다 주고 싶은 거죠. 이게 더 주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남편도 뭔가 부인에 대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적으로 또는 원리적으로 또는 이래야 되는데 어떤 자기 이성 가지고 그러면 남편은 자꾸 장벽을 쌓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해. 나는 나대로 할 거야. 근데 이 장벽이 어떻게 장벽을 헐라고 축복을 해주셨는데 많은 가정들 가운데는 장벽이 자꾸 두꺼워집니다. 지금은 이제 여수 그 40일 수련 있을 때 제 믿음의 그 며느리가 남편이 이제 아기들이 3살, 5살, 또 9살 이러거든요. 세탁소를 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가지 말라고 하죠, 당연히. 근데 아마 그 신앙 좋은 목사님께서 그래도 가야 된다고 하니까는 잠깐 나갔다 온다고 그리고 가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근데 헤어지지는 않았어요. 헤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는데 뭐예요? 근데 같은 방도 안 써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실된 마음은 모두 장벽도 통합니다.
진실된 마음은 어떻게 아무리 한 여름에 서리도 다 녹여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씀하는 그 말씀은 희생하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지탱할 수 있을 때 희생이 가능합니다. 내가 지탱할 수 없을 때는 희생할 수가 없어요. 짜증이 나는 거고 뭔가 싸우고 싶고 뭐 다 이러죠. 그냥 내 스스로가 나를 지탱할 수 있는 뭔가 끊임없는 충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만을 위한 시간을 통해서 영화도 가서 보셔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 또 음악 들으셔야 돼요. 정말 내 스스로가 나를 지탱할 수 있게 정말 희생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끊임없는 충전을 통해서 내가 어떤 주고 또 주고 또 주더라도 내가 건재하게 남아질 수 있도록 그런 오늘 우리들의 역할을 해가야 됩니다. 또 한번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왜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하면 단 한 가지 결론이 뭐냐 하면 중심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중심 존재냐? 사랑의 중심입니다. 그래 전부가 그렇게 머리를 숙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희생하면 가정의 주인의 자리에 상속되는 거예요. 그 이상을 나라에서 희생하면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세계에서 성인의 도리 이상을 하게 되면 세계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 예수, 성자의 도리 이상하게 되면 하나님까지도 상속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까지도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내 스스로가 자기 충전을 위해서 내 시간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일, 내가 정말 어떤 이 어려울 때 나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어머니로서의 충분한 말씀 그리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부분들을 그것은 내가 지금은 내 몸 마음을 치장하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남편을 위해야 될 것이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며 또한 교회를 위하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2020 비전을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결국 내 스스로가 나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과 또한 사랑의 관계와 또는 내 스스로가 나를 지탱할 수 있는 좋은 일, 기쁜 일들을 만들어 해 가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가정을 창조하는 어머니, 가정 메시아가 종종 메시아가 된다. 예, 축복 가정 문화를 바탕으로 시부모를 잘 모신다. 전 이 시부모 이야기가 나오면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 남부 지역에 보면 정말 예, 우리가 뜻적으로 보면 부모님을 모시고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예, 60년, 70년, 80년 된 분을 그분을 뭔가 말씀으로 또는 뭔가 어떻게 이 어떤 그 이 물질로 그게 안 되더라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시부모님을 잘 모셔야 됩니다. 근데 이 시부모라고 하는 것이 어떤 김씨면 김씨 가문의 내 남편의 어머니 아버지다 그러면 한계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까탈스럽더라도 참 부모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라고 한다고 하면 거기는 어떻게 모든 것을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었거든요. 그 시부모가 조금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시부모를 통해서 내가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또 좀 더 하늘이 좋아할 수 있는 모습으로 또 좀 더 하늘이 정말 모든 것으로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나를 어떤 내 스스로가 양육해가는 훈련해가는 그러한 기간이 바로 시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아름답게
다듬어져 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머니를 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좀 자유로워질 수. 근데 이제 시부모니까는 어떻게 해요? 잘해야 된다는 생각만 하거든요. 예, 부모님이시거든요. 예, 내 안 좋은 부분 또 이렇게 좀 걸릴 수 있는 부분도 부모님에게는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다듬어져 가는 것이고 또 그 시부모에게도 다듬어져야 될 부분도 며느리를 통해서 다듬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늘 새 것, 늘 좋은 것, 늘 뭐 기쁨을 갖고 대하게 되면 어떻게 모심받는 그 부모 입장에서는 늘 그렇게 모심을 받다가 뜬금없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너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뜬금없이 행동 하나 잘못하면 너 지난번에 잘하다가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전체의 모든 것은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속에서의 모든 내용들은 같이 배려해야 합니다. 아, 저 사람에게는 저런 부분들이 있구나. 우리 어머니에게는 저런 부분이 있고 아, 나도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아, 우리 며느리가 저런 부분도 있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뭐예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부모를 잘 모셔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을 모시는 것처럼 어떤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내 전체의 것을 다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 어머니들이 해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부모님과 시댁 식구들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죠. 예, 저만 보인다고 지금 제가 안 남기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시부모님과 시댁 식구들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적인 부모님과 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어떤 어머님이 나한테 맞춰주라고 하면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원리가 이러니까 축복이 이러니까 아니면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안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수위 조절을 잘 해가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살짝살짝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80년, 60년 된 그 고목이 안 변하는 거거든요. 그냥 살짝살짝 어떤 어머님이 자극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다 보면 참 멀지만 또는 늦을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아, 우리 며느리가 뭔가는 세상 며느리하고는 다르구나 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 결국은 어머니가 한꺼번에 자연 굴복해 들어올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종족 복귀를 위한 노력과 이웃과 지인 그리고 세상으로서의 이 확산은 바로 사랑하고 위하고 하나 되어 참 부모님을 모시는 것과 같이 살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메시아, 이 종족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들이 그동안 배운 것, 갖고 있는 것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어머니가 좀 자극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면 오늘 우리는 참 가정을 창조해가는 그런 어머니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가정을 창조하는 어머니 가운데 축복 가정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한 환경 창조 그리고 축복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한다. 그리고 자녀의 배우자도 교회 안에서 자란다. 그리고 은사 개발로 축복 가정 공동 문화 공동체 문화를 꽃피운다. 그리고 4대 심정권 가족과 함께하는 사역자 참여. 그리고 인류 대가족 심정권 경험. 예. 4대 심정권의 확장, 자녀나 형제, 부모, 이 가정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을 갖고 또 자녀를 낳아서 키우기 때문에 결국 그 가정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버님 말씀에 보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학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사랑의 학교의 교사가 누구신가요? 엄마예요, 엄마. 근데 학교는 어떻게 해? 학교 스승은 멀리 띄어놓고 교육을 하지만 가정 속의 사랑의 학교의 교사인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게 해요? 가슴에 안고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심장 소리, 엄마의 어떤 그 마음 흐름
이 모든 것을 다 자녀들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녀의 그 심정의 세계가 이렇게 잘 다듬어지고 또 확장되고 또 깊이가 더 깊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정 문화 예술 혁명 시대를 꿈꾸고 또 창조하고 그리고 확산한다. 심정 문화 세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 각자 어머니 마음 속에 있는 그러한 심정 문화 세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녀를 교육할 때 어떤 획일화된 이게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의 생각을 자녀에게 그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어머니들도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 창조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뭐예요? 어떤 개별, 어떤 하나님의 진리체가 다 들어있는 거죠. 개성 진리체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의 마음,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의 어떤 개성 진리체의 부분들을 우리 어머니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내용들이 잘 발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 어머니들이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의 소망이 될 우리의 가정을 참 가정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훈독해 보시겠습니다. 예. 다 같이 운동하겠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마음이 서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남편의 마음을 몽땅 이끌어갈 수 있는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축복 가정은 하나님의 억천만세를 길이길이 간직해온 선지 조상으로서 뿌리 중에 뿌리요 씨 중에 씨라고 하면서 귀하고 귀한 자리에 세우고 싶어하는 것이 축복 가정입니다. 예, 축복 가정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을 몽땅 끌어들일 수 있는 것. 예,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풍기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이 어디에 학교 갔다 오거나 또는 밖에 나가서 막 뛰들어와서 누구 찾아요? 엄마하고 엄마 품에 딱 안기잖아요. 남편들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남편의 어떤 이성 또 부인의 이성이 부딪혀서 그러지 본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부인의 마음 속에서 어떤 남편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은 결국 그 남편에 대한 어떤 진실성 있는 마음이 전제되어질 때 어떤 그런 마음이 남편으로 하여금 느껴질 때 바깥에서 많은 시간 갖지 않고 또 친구들하고 많은 시간 배회하는 시간보다는 가정으로 들어와서 그 부인이 끓여주는 된장국 또 부인과 어떤 사랑의 대화 또한 좋아하는 많은 일들을 하기를 남편들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서의 진실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생활할 때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미래의 소망이 될 우리의 가정, 나의 사명, 참된 어머니의 길. 제가 번호를 하겠습니다. 1 그러면 같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로서는 건강한 2. 사랑을 느낄 줄 아는 행복한 아내 건강한 사랑을 베푸는 어머니 3. 심정적인 자녀로 교육하는 어머니 4. 기도와 정성으로 가정을 지키는 어머니 5. 참 가정을 창조하는 어머니 예. 참 가정을 창조한다. 정말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의 소명이 우리 어머니에게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어머니들이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어머니 어떻게 해요? 건강하지 않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 2세 자녀들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몸의 건강도 그렇지만 마음의 건강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그 신앙이 건강하지 않으면 뭐예요? 자녀의 신앙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어떻게 보면 어머니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피해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아이고 나는 어머니 안 할래?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하늘은 오늘 우리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됩니다. 또 내가 지고 있는 그 짐이 무거워서 쓰러지려고 한다고 하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뭔가 도와주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 어떤 건강한 어머니로서의 참 가정을 창조해내는 우리 훌륭한 그런 어머니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소망이 될 우리의 사명, 어머니가 지켜야 될 10계명이 있습니다. 제가 번호를 대겠습니다. 1. 하늘을 사랑과 감사로 시작합니다. 2. 남편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3. 어머니가 내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4. 자녀를 따뜻하게 바라봅니다. 5. 감사를 나눕니다. 6. 7. 나의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8. 아버지를 긍정적으로 경험시킨다. 9.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한다. 10. 늘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섬기고 모신다. 어머니가 지켜야 할 10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왜 어머니들에게만 이래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이래야 되는 것으로 끝나는 어떤 창조 섭리라고 한다고 하면, 또 이래야 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어떤 교육이라고 해야 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는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늘은 바로 여기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사랑하는 신부로 맞이한 것이고, 또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어머니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씨를 주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 종의 자리에 있는 천사장 위치에 있는 저 못난 남편을 갖다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만물들을 창조한 것처럼 우리 어머니의 위치는 바로 이 타락된, 잘못된 또는 부족한 이러한 부분들을 어머니의 큰 가슴으로 저설먹여야 되고, 큰 가슴으로 품어서 사랑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남편들이 자기 부인의 품에 품기도록, 또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그 자녀들이 엄마가 기도하고 있을 때 뭔가 끌려서 그 나쁜 친구를 만나지 않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결국 우리 어머니들이 해주실 때 결국 건강한 가정, 참 가정을 이루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삽입을 했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인터넷상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내의 입, 제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내의 혀는 은혜로운 남편에게 영향이 될 것 같고, 그 혀는 천은과 같이 그 남편에게 생명의 생입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그 입을 열어 남편을 인정하고 칭찬함으로 그 남편은 금과 같은 귀한 사람이 됩니다. 현숙한 아내는 그 입을 슬기롭게 열어 사랑하는 남편에게 기쁨과 소망을 자신을 주는 말을 합니다. 명철한 아내의 입술은 말은 그 남편에게 깊은 물과 같고
속구치는 내와 같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아내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남편이 그 친구가 되어줍니다. 학자의 혀를 지닌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이 피곤할 때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압니다. 지혜가 있는 아내는 그 입술로 말합니다. 난 당신으로 인해 행복합니다. 고비엠은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주 저는 이 내용을 우리 애기 엄마가 축복받고 가정 출발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아주 예쁜 편지지에다 이거를 프린트를 해서 줬습니다. 지금 이제 축복받은 지가 30년 이상 됐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게 제 찬송가 제일 뒷장에 지금 있습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애기 엄마가 그렇게 하냐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 내용 그렇지는 않은 것 같지만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아 하늘이 이 참 어머니 학교에 나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예요? 남편을 위하여라 자녀를 위하여라 끊임없이 위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내 건강 어머니들의 건강 어머니들의 마음적인 건강을 위해서 뭔가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의 어떤 힘과 또 능력과 또는 기쁨과 행복을 스스로 창출해내가지고 그것이 에너지가 돼서 내 남편에게 영향을 주고 내 자녀에게 영향을 주고 또 될 수 있으면 이 천복궁 교회에도 영향을 주고 또 좀 더 될 수 있으면 이 나라에도 영향을 주는 참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뜻에 위해서 이 국이 참 어머니 학교가 이렇게 개교가 돼서 시작이 되고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갖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장한 어머니들이십니다. 하늘이 믿고 조금은 힘들지만 해야 될 일들을 우리 눈에 보여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만약에 체가 있다라고 하면 아유 내가 할게 그러셨을 것 같아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대신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 체가 없으세요. 아버님도 지금 영계에 계신 어떤 느낌을 주고 뭔가 해주기를 바라고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지만 당신이 와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내 남편 네가 맡아야 되고 누가 할 수 없어. 내 자녀 누가 해줄 수 없어. 네가 맡아야 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 어머니들이 될 때 가정이 건강해지시는 거고 또 우리 천복궁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대한민국도 건강해지리라 믿습니다. 아주